계세요. 자, 제 옆에는요, 지금 이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골목 상점과 연합회장 경기도 이효준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진작 모셨어야 네. 되는데요. 네, 네 아유, 네. 영광입니다. 아유, 별 말씀이요. 자, 이효준 회장님 지금 중국발 코로나가 또 요동치는 것 같아요. 더 걱정되시겠습니다. 네,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집합 제한이 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그럼 지역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상가를? 네, 저도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편의점이요? 네. 편의점 어때요? 아, 요즘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느 정도 떨어져요? 뭐 적게 뭐 오른다고 하는 점포는 잘 못 들었고. 네. 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까지 네.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떨어진다라고 네. 하시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지금 지역이 어디시죠? 아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 소비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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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마스크 좀. 항상 마스크가 이제 상례화되어 계시니까. 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더 들어오게 되면은 뭐 막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죠? 네. 네. 그러면 또 중소상공인들 통제들이 이루어질 테고 말이죠. 네. 또 은행에서 또 돈 빌려야 되고 금리는 높고 네. 엄청난 악순환이 예상되네요. 네, 네.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안이라든지 대책 이런 거는 좀 뭐 고민해 보셨습니까? 같이 상인들하고 일단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네. 사실은 지난 2020년도부터 네. 정부 정책 자금을 이제 받은 상인들이 올해 3월부터 이제 실제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시즌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이자만 내다가 그게 논의가 됐는데 그걸 연장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논의가 있었는데 안 됐습니까? 네,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 정부에서 안 해줘요. 네, 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연장이 안 되면 우리 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어지게 더 힘들어지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참. 그 지난번 코로나19가 휩쓸었을 때 폐업도 하신 분도 많을 테고요. 굉장히. 네.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책 자금에 대한 원금 갚는 길이 그게 결코 그 얘기 같아요. 네네. 네. 자, 지금 근데 이 문제 좀 먼저 모신 거는 그거거든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문제. 또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새벽 배송이 가능해졌다. 의무 휴업일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아직 결정은 되진 않았는데. 네. 이제 이런 상생 협의를 통해서 아직 의무 휴업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네. 현재 이제 주말에 의무 휴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평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과 별개로 대형마트에서도 24시간 온라인 배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회장님 보시기에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대형마트들이 네. 여러 가지 이제 매출에 대한 어려움을 잘 오르지가 않는데 마트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매출이 예, 예, 예. 떨어지겠지 예, 당연히 예,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던 의무휴업 좀 풀어달라 실제로 주말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서 또 평일로 옮겨달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비도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아무래도 그들은 로비 적거 있을 테니까. 아, 네.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마트라 그러면 다 재벌들과 연동돼 있는 마트 아니에요? 뭐 롯데마트. 그렇죠. 뭐 이마트, 신세계, 롯데마트 뭐 이런 곳이죠. 네. 다시 전 대형마트는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대형 유통 업체들이 대기업 유통 업체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죠. 네. 그게 이제 마트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또 유통도 같이 있는 거죠. 네, 뭐 유통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대기업 유통 채널들이 또 온라인 배송을 안 하는 건 온라인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더 많이 활성화 시켜달라라고 하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골목상권 이거는 이제 보호 정책이거든요. 보호 정책. 보호 정책. 그러니까 이 의무 휴업을 함으로써 네. 골목상권이 활성화가 되는 정책이 아니라 네.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네. 이제 계속적으로 출점을 하고 이런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으니 네. 그거에 비해서 골목상권들이 침체될 우려가 있으니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에 대한 보호 정책인 보호 정책인 거죠. 예. 육성 정책이 아니라 보호 정책이라는 거를 그렇지. 좀 일단 좀 강조하고 싶고요. 네. 그 인구가 자영업자와 그 중소상공인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이게 뭐 자영업자 수가 제일 계속 뭐 많다. 뭐 네.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 IMF 네. 이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는 네. 전체적으로 600만에서 적게는 뭐 550만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많게는 650만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네. 꾸준히 600만이라고 하는 이 정량적인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나라가 사회보장 제도가 이제 잘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결국 생계는 해야 되고 정년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일자리는 없으니 자영업 시장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퇴직하거나 부조정당했거나 네. 아니면 거기서 잘 안 맞는 사람들은 다 내가 시킨 짓도 하시고 네. 24시도 해야 되는 거고 대출 받아서 퇴직금 모아서 이렇게 퇴직금 받아서 가장 많이 창업을 하시는 게 이제 네. 프랜차이즈 혹은 뭐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편의점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자영업자 군이라는 게 우리나라 인구에서도 중요한 아니 상당히 다수고 네. 그리고 우리 직종이라든가 산업군 경제군을 봤을 때도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이제 요거를 약간 산업 경제 생태계의 측면에서 네.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사회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OECD 평균으로 자영업자의 수가 너무 많다, 뭐 네. 줄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근본적인 구조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꾸준히 600만이라고 하는 이 층이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 자체도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다. 즉 뭐 이를테면 지원금 몇 푼 지워주고 맞아요. 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도리를 다 했다. 정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경제 생태계 가장 밑바닥을 이루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네. 산업 정책적인 측면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상당히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팅방에 우리 이호진 회장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게 통보에서 마음 먹으면 그냥 또 그 뭡니까 대재벌하고 또 얘기하고 잘 연관되어 있으니까 네. 유통 대재벌. 그러면 이거 의무 휴업일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평일도 돌린다든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중소 무슨 상생협약이라고 맺으면서 이제 이게 논의가 급물살을 지금 네. 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상생이라고 하는 건 뭐 체급이 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 생각에서 상생은 네. 고깃집 옆에 야채 가게가 서로 상생하는 거 아닌가. 고기 사면서 야채도 사고 또 이거 사면 저것도 사고 네. 하는 게 상생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은 체급 자체가 달라요. 상생할 수가 네. 없구나. 그래서 상생보다는 보호에 대한 측면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대형 유통업계에서 주장하는 게, 네. 이를테면 뭐 마켓컬리 같은 데는 자유롭게 막 뭐 배송하고 하는데, 우리는 못하지 않냐. 우리 억울하다. 라고 하는 이제 주장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고래랑 싸우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국민들은 더 편해. 뭐 그렇게 또 명분을 세우고 있잖아요. 아, 네. 뭐, 이제, 더 간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체적인 생태계를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500만 600만들의 자영업자들의 네. 목이 걸려 있는 문제란 네. 말이죠. 어떻게 따지면은 365일 중에 딱 24일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어떤 생활에 어떤 큰 불편함이 있는 건가라는 아니지. 좀 예,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보호 정책인데 네, 이거 고래 싸우는데 뭐 고래들끼리 싸우다가 뭐 상처가 좀 날 수도 있고 누가 조금 저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새우등 지키자고 만든 이 보호 정책을 지금 걷어찬다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그건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저희들이 준비한 그 비디오 월도 있죠. 네, 이게 지금 대형마트 아닌 경우, 대형마트가 문 여는 날 방문하는 게 33.5%. 예. 그리고 대형마트 아닌 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49.4%. 전통시장 이용이 16.2%로 나와 있네요. 여러 네. 조사한 것 같은데요. 보셨습니까, 회장님 자료를? 네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통계 조사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2017년에 네. 산업부가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대형마트 이용 안 하는 때에 뭘 하냐라고 했더니 28.1%가 네. 대형마트 이용일을 기다린다. 오.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한다가 12.4%, 온라인 쇼핑이 8.9%, 네. 편의점이 2.6%, 슈퍼 및 인근 상점을 이용해 35.1%로 나왔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이제 요게 2021년 자료인 것 같은데요. 이건 정경련에서 발표한 건데요. 네네. 쇼핑하지 않는다가 27.9%, 전통시장 이용이 12.4%, 네. 온라인 쇼핑이 14.7%, 편의점이 11.3%, 슈퍼나 마트를 이용한다가 37.6%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 의무휴업에 대한 효과가 없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실제로 데이터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네. 소비자의 100명 중에 50% 이상이 전통시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주변에 상권도 있고 그렇죠, 여러 그렇죠. 상권이랑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이제 골목형 상점가나 여러 가지 상권들이 있는데 100명 중에 50명 이상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두루두루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미 이 정경련이나 산업부에서 이미 발표를 한 건데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의무휴업제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는 더 골목상권에서 유익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지역화폐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역화폐가 간신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 지역화폐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요. 지역화폐가 될 뻔했는데 네. 지역화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각 지역에서는? 지역화폐가 상권에서 코로나 시기를 견디는 데에 너무 큰 도움이 많이 됐었죠. 정말요? 네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랬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의무 이를테면 의무 휴업이 네.
그 보호 정책이라고 한다면 네. 지역화폐는 육성 정책이 하나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네. 정책적으로 골목 상권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게 이제 맞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새로운 어떤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에 대한 발견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소비자들 상당히 많아졌고 네. 골목 상권이나 전통 시장 그동안에는 이제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다가 이 지역 화폐를 쓰기 위해서 골목 상권이나 전통 시장을 이용하는데 또 새로운 매력을 느낀다. 또 새로운 상품도 사는, 많이 있잖아요. 네네. 사람 사는 맛도 느끼고 냄새도 나고. 예,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애착심도 생긴다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대형마트나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시장에 가보면요. 훨씬 다양하죠. 예, 네. 맛있는 것도 많고. 네네. 네. 근데 이게 상권에 대한 활성화 정책인데, 네. 이게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이긴 하지만, 네.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세요. 그래,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느낌이 든다. 아, 10% 할인되는 거. 네네네. 정책 자금 자체가 통해서 돌려받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고, 그래서 더욱 만족감이 들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생긴다. 도리어는 이게 사실은 뭐 대형마트를 이용한다고 해서 지역에 환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거기서 다 가져가지. 네, 다 본사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지역에서 돈이 돌고 도니까 도리어는 내 남편의 직장이 지역에 있는데 지역 제품을 좀 더 쓰게 되고 어떤 이런 지금 새로운 트렌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지역 화폐가 축소되는 지역의 단체장은 글쎄요 좀 표를 앞으로 더 얻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 근데 정도로 그 지역화폐 그 비율입니까? 할인율? 할인율이 좀 낮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는 지금 낮춘 곳도 있고요. 그 지자체마다 다 다르겠죠? 네네네. 그거는 이제 지자체마다 상황에 달라서 아직 10%를 유지한 데도 있고 뭐 6% 혹은 아예 할인하지 않는 할인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네네네. 그 사람들은 차기 선거가 쉽지 않다. 회장님 봤을 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개인적으로. 네. 지금 사시는 곳에는 부천시는 어떻습니까? 지역화폐 할인율이? 네, 저희도 이제 국비 예산이 빨리 책정이 돼서 다시 네. 좀 10%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하여튼 통과됐잖아요. 네. 근데 아직 이제 예산이 전체로 반영되지 않아서 지역에서는 아직 이제 그 효과를 아직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그 중앙정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더 보세요. 중소상공인, 영세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네. 어떤 시혜적 정책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보호적 이제 얘들한테 그냥 돈 몇 푼 베풀어 주면 뭐 알아서 한다라는 정책으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즉 이제 상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그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예. 이어지는 건데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렇죠. 예. 보호의 측면과 육성의 측면으로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하는 거 아닌가? 늘 힘드니까 그래 좀 줄게. 네네. 그래 좀만 주고. 네. 그래. 이번에 저 뭐 이태원 참사도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무슨 네. 뭐 장례비를 준다. 1,500만 원. 네. 그래. 그런 거라고 보네. 그래서 뭐 지역화폐보다 뭐 현금성 중에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 그 전 국민 재난 지원금으로 사실은 지역화폐의 쓰임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효과적이 그랬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밝혀졌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저는 정책에는 뭐 저작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게 누구표 정책이다 누구표 정책이다라는 것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이 본질이 좀 흐려지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이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네. 지역의 상인들도 좋아하는 이런 네. 이 도랑치고 가지 잡는 이런 정책이 별로 없는데 이런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는 정책을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어떻게 좀 안 하려고 그러는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충청북도 지역화폐 경제효과 우리가 준비한
그걸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거 준비한 거니까요. 네. 사용 동향, 네. 그 다음에 업종별 사용액 동향도 나와 있고요. 네. 뭐 굳이 설명을 안 해서도 시민들이 보시면 이게 아, 네. 이제 이런 효과도 있는데 그 어제 이게 그 세금을 어쨌든 써서 이게 난 정책 자금이지 않습니까? 네.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쓰임으로 해서 다시 부가세가 정부 세금으로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그냥 막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현금으로 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이거는 쓰면은 또 가맹점에서 딱 세금을 또 내요. 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돈이고 10% 다시 부가세 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이 상품에는 부가세 네,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네. 세금 신고도 네. 매출이 오르면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다시 세금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돈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눈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려 그래? 네. 아, 그 마지막으로 그 지금 안진걸 소장님 잘 아세요? 이름 아 네. 네 민생경제연구소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많이 좋아하는 아 그래요. 네. 그 그분이 들어오시면 또 같이 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럼 지금 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겁니까? 아니 뭐 있나요, 근데? 그러니까 뭐 시혜적 정책. 배고프면 좀 가져가라. 그러니까 지난 이제 코로나 지원금 1,000만 원 네. 끝으로 이제 수상공인 정책은 거의 끝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 네. 또 한편으로 뭐 K 소상공인을 육성 발굴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얘기도 이제 하는데 글쎄요, 약간 이게. 스타트업 기업에 필요한 내용인지 네. 아니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필요한 내용인지는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경쟁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워낙에 이제 보호가 필요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보호와 육성을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무한 경쟁을 통해서 이 델롬만 육성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조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한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신 말씀 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뭐 그 저기 질문지를 주셔가지고 어제 새벽까지 아이고 질문지를 막 작성을 했는데 준비하신 건 다 말씀하셨나요? 아, 못하신 뭐, 거 있으면 네. 에 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골목상권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네네네. 저는 이 골목상권이 단순하게 이 상인들이 장사하는 영역이 아니라 한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상권이 필요하고 상권이 발전을 해야지 그렇죠. 또 다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아,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부나 지자체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강릉하면 요즘에 커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커피 문화를 계속 확산시키면서 뭐 커피 거리도 만들고 뭐 제조 뭐 찌꺼기도 업사이클링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특색이나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이제 집합을 시켜서 좀 어떻게 골목상권을 브랜드화 할 거냐. 결국 이제 각 지방들도 뭐 경리단길이나 네. 뭐 가로수길 이제 유명한 상권이 그렇죠. 서울에 유명한 예, 상권이 예, 있듯이 예, 예. 각 지방에도 그런 상권들을 통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고 내수경제가 네.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네. 측면에서 좀 골목상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엉터리로 하게 되면 좀 지방정부라도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좀 네.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경기도 지사 되신 누구죠? 김동현 지사님이요? 그분 잘 하시죠? 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잘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 뭐 둘 중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는 것 같아요. 김동현 네, 지사.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호준 경기도 골목상권 연합회 회장님 모시고서 그 어려움과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그리고 그것이 산업 구조상 어떤 측면이 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